누나, 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 너 왜 점점 살이 빠져갖고 저요? 얼굴이 얼굴 살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남상이에요 지금. 어떡해. 아니 봐봐, 나 좀 봐봐봐. 똑바로 앉아봐. 팔 걷어봐 너. 이거 이쪽 팔 걷어. 마약하니? 아니요. 아, 없어요. 뭐, 무슨 팔 말. 걷어. 진짜 없어. 이씨 진짜. 검사를 없어요. 무슨 마약이에요, 언니? 그럼 왜 살이 이렇게 빠져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얼굴이 남상이 된다니까 약간. 지금. 뭐 술을 해야 되겠는데 얼굴에? 아니 똑바로 앉아봐요. 과자 먹어요. 예. 과자라도 먹고 살좀 쪄.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거? 어떡해? 얼굴 여기가 빠지니까 미워한다고. 여기가 이렇게 빠지니까. 아이고 씨발야! 가자 먹어요. 오늘 의자 좀 올리고 약 취한 거 같아. 저요? 수면제 먹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 아무것도 안 해요. 조금 의자 조금만 더 내릴까 그럼? 조금만 내리고 너무 많이 올렸어요. 까지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다이어트 한다고 이걸 안 먹었지? 그게 아니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유지는 계속 하고 있어. 찔려거나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안 초조해 보여? 저요? 그런 건 아닌데 기운이 없어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덕국상으로 갈래요 오늘? 아니 그걸 먹긴 싫지. 아또 몰아간다. 눈도 풀려 보이고 말도 이상하고. 왜 몰아가지고 그래요? 다이어트 약도 안 먹고요. 우울하지도 않고요. 마약도 안 했어요. 몰아가시면 곤란해요. 무서워요. 아, 예, 할수 있어요. 힘도 없어. 아유. 아니, 손톱 때문에. 예. 네? 예비군 가는 날이 지금 남성스럽게 언니, 해요. 예비군 한번 뺐잖아요, 저. 여러분, 예비군 뺐어요. 술을 안 마시고, 여기 그거. 네, 메이크업 했어요,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화장법이 좀 바뀌었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 마린 세르, 옷이. 그렇대요. 여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그거 채우면 안 돼요. 맞죠? 채우면 나중에 처져요. 어머, 나 지금 렌즈를 안 끼니까 방금도 깜짝 놀란 거 알아요? 저 채팅이, 몽키 채팅이. 써니님 살 빠지니까 도우미 같아요. 도우미 닮았어요. 이러는. 미친새끼인가? 내가 그랬다니까 방금. 아니, 왜 이렇게 렌즈를 안 끼셨어요? 급하게 나오신 건가? 9시 50분 일어났어요. 아, 여기도 쉐딩을 했어요, 빨간색. 홀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조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색조한 게 조금 술 취해 보이나 보다. 저건 누구야 노래? 이거는 오키 같은데요? 오키 11시 나오잖아요. 아니, 오키, 아, 있어. 오키 계속 있어. 이거 오키예요. 아마 오키일 거야. 죽여야겠어. 어떤 손님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기 커플 남자분께서 변태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근데 저 정도 노래를 계속 듣는다고? 같아. 두곡딱 두. 네. 아파할 테니까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노래 때문에 귀가 아파서 죽인다 그래 진짜. 아, 근데 이게 제가 소화가 잘안 돼요.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한의원 또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음식을 잘못 받아요. 거식증 아니에요? 고식증은 아닌데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식을 잘못 먹으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근데 빼니까 몸은 되게 이쁘긴 하네요. 아, 그니까 몸은 그런데. 이 써니가 여기가 크거든 다른 네.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완전 마르긴 해야 될 텐데 마르니까 몸 라인은 너무 이쁘네. 여기 때문에 그러죠? 손님들도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배는 고픈데 또 음식을 먹으면
이거 이제 소화가. 이거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뿌리가 자라 오르잖아요. 네, 네. 난 이만큼 자라 오르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 염색을 했잖아요, 언니. 근데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받으러 갔는데 다 끊겼는데. 다 끊겼대요. 그래서 환불 받았어. 근데 이거 뿌리가 끊긴 거는 복구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어디 미용실 갔는데 환불 받았어요? 거기. 제가 검색을 했는데 부산에서 탈색을 잘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가게 아가씨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미용실을. 그래서 그럼 믿을 만한 곳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뿌리가 다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예 머리를 못 감고 지금 여기 봐봐. 다 끊겨 있어요. 여기 머리가 다 끊겼어요, 이거. 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거 머리. 그래서 그 미용실에 전화를 했더니 뭐 신데렐라 해준다고. 근데 신데렐라가 복구 매직 그런 게 그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복구 매직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지금 다. 그래서 지금 미용실에 뿌리 염색을 저번주에 하러 갔는데 못한다 그러더라고, 뿌리 염색을. 여기가 너무 다 끊겨 있어서 괜히 했어요. 전 그냥 여름이라서 이미지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 이미지 변신은 됐어요. 근데 좀. 근데 내 아는 미용실을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대형이에요. 나 신데렐라 매직 한 번씩 하는데, 이 신데렐라 매직 하면 머리 감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매직밖에 못 하죠. 너는 그냥 클리닉 같은 거 해야죠. 그래서 클리닉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거든요. 네. 마지막. 진짜요? 언니 소개를 왔다고? 네. 원래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 거 알죠? 대형 눈사람이에요. 대형 살롱, 대형 살롱.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도. 간바이. 간바이. 소화 안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요, 커피는 괜찮아요. 마시는 건 좋은데 먹는 게. 편안하게 쉬어요. 나가라. 커피 들고 나가라. 안녕히 계세요. 이거 잘 먹을게요, 몽키 오빠. 여기 시다 할 수 있는 막내 하나 보내줘요. 오긴 안 돼요. 네. 깜빡이 같이 있는 아가씨로. 안녕히 계세요. 그 서빈이 나왔을걸? 네.